자, 이번 특정은요. 특히나 전 기자님께 추천을 하는 MZ세대 트렌드입니다. 오, 뭐지? 쇼핑? 쇼핑? 자, 요즘 MZ세대는요. 희야, 너 요즘 운동 열심히다. 나 3개월 뒤에 이거 예약해놨잖아. 살도 빼고 근육도 만들어서 내 모습 영원히 간직할래. 아, 무조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녀 가리지 않고 요거에 홀딱 빠져있죠. MZ세대 대표주자 이영지 씨를 포함해 아마무, 솔라, 비투비, 이민혁, 유희 씨까지 찍어 화제가 된 바디 프로필. 이제는 연예인이나 보디빌더 전문 모델이 아니더라도 보디 프로필을 찍는 게 MZ세대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프라고 하죠, 아예 줄여서. 바프라고 그러죠. 바프라고 하죠. 진짜 많습니다, 요새. 솔라 씨는 저 몸을 만드는 과정을 전 봤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저렇게 관리 안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안 할 거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바프 한번 남기려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워서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잖아. 근데 이들은 만들면 찍고 예쁘게 화보 찍었으면 끝! 딱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막 먹어버려. 자,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MZ세대. 자기 표현 욕구에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요. MZ세대 버킷리스트에 이 바디 프로필이 등장. 이 바디 프로필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입소문난 촬영 스튜디오는 이미 4, 5개월 전에 예약 후! 맞아. 미리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세라 해도 이건 뭐 진짜 보통 노력으로 저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식단을 철저하게 해야 저 몸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솔직히 이 전문 모델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멋진 몸을 만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너님, 저 3개월 뒤에 보디 프로필 찍어요. 100일 전문 코스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이 피트니스 샵에서 D-Day까지 체형을 관리해주는 바디 프로필 전문 PT 코스를 등록. 근육량은 업, 체지방량은 다운. 최상의 버디라인을 목표로요. 매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물론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위주의 일명 닭고야 무한 반복.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강도 높은 운동과 이 식단 관리까지 병행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MZ세대들은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밖에 몰랐던 제가 달라졌어요. 보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디 프로필 도전 과정을 촬영을 하거나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환골탈태한 모습을 SNS에 공개하는 게 대세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디 프로필로 남기는 MZ세대였습니다. 기자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미술 작품이나 뭐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로 진짜 이건 허황된 얘기인데 네. 돈만 있다면 꼭 구매하고 싶은 건 데이비드 호크니. 호크니. 네.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어요 요즘에. 가질 수 없어요. 자, 가질 수 없어요라는 말 한 단어 자체가 너무 아재미 뿜뿜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헐. 요즘 MZ세대들은 말이죠.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예전엔 미술품이라고 하면은 상류층의 향유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MZ세대가 미술품 투자 분야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명 아트테크. MZ세대 아트테크 열풍에 2020년에는 통계조차 낼 수 없었던 미술품 공동구매 시장이 2021년에는 500억 이상 규모로 성장. 전체 미술 시장 규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무려 9천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젊은 세대들을 뛰어드는구나. 그렇죠. 미술 투자는 비싸다는 건 이제 편견에 불과합니다. 앞서 한 기자님께서 알려주신 조각 투자의 원조가 바로 미술품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눈썹 정도밖에 안 되는 지분이지만 유명한 작품의 주인 중 한 명이 되어 행복해요. 소자본으로도 현명하게 재테크하는 것은 물론 예술품 감상까지 할 수 있어 MZ세대 사이 일석이조 투자법으로 열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것 역시 공동 소유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례로 2021년 12월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7,700만 원짜리 작품 러브렛의 조각 투자 공모가 있었는데요. 단 1분 만에 완판, 2개월 만에 공모가 대비 약 17%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미술품 공동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20%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최고 수익률을 낸 작품은 꽃과 여인의 화가라고 불리는 한국화의 대가 천경자 화백의 여인의 시가 기록한 211.5%. 자, 수익률이 200%면 두 배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뿐이 아닙니다. 미술품에 뒤이어 떠오른 분야 바로 음악입니다.
자, 벚꽃 영금 꼬박꼬박 받는 장범준 씨, 부러워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누구나 저작권료 받는 삶 가능합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통하면 음악 저작권의 조각 투자 가능, 공연과 방송, 너튜브 등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라도 저작권 부자 장범준 씨나 GD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저작권료를 받는 삶이 꼭 내가 창작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가치가 오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정말로 이게 대박이 터져요. 갑자기 역주행을 차트를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저작권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한국을 휩쓸었던 노래이자 역주행곡의 대명사, 바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죠. 이 롤린의 저작권료는 역주행 후 무려 약 90배 상승. 이후 음원 투자가 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진짜 MZ세대들은 투자 방식도 기존의 것을 탈피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죠. 스마트한 거죠. 은행 금리가 싸니까. 그죠? 이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다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자, 이거 모르면 당신도 아재. 그림과 음악 투자에 빠진 MZ세대였습니다. 커피 유학을 다녀온 스윗한 카페 사장 최준부터 더 이쁘다. 열정 넘치는 한사랑 산악회 회원들. 자, 같이! 자! 열정! 자, 가자! 그리고 전 세계 60억 명의 팬들이 컴백을 기다리는 월클돌, 매드몬스터까지 그야말로 부캐 전성시대인데요. 그런데 이 부캐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 놀이가 한 단계 더 진화, 광고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MZ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국내 식품기업 B사에서는요, 인별그램을 운영하라는 아버님의 명을 받고 일주일에 세 번 글을 올리는 B그레 왕국의 왕위 계승자, 비그레우스 더 마시스 왕자라는 가상의 세계관 속 캐릭터를 내세웠습니다. 자, 비그레 왕국 대표 특산물인 바나나 맛 우유 왕관과 삐또와 아이스크림 바지 등 B사 제품으로 치장. 자, 업무 보고 끝났어? 그럼 업무 보고 스탑! 아니, 업무 보고 보였으니까 업무 보고 스탑! 이게 무슨 짓이오? 아바마마, 업무하시오! 난 배추하겠어. 다소 오글거리는 B급 감성의 삐그레우스 세계관 마케팅에 MZ세대들은 삐그레우스님 이러시면 월급 도둑으로 신고합니다. 삐그레우스며 늘었다. 세계관 놀이에 동참. MZ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재밌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MZ세대들에게 있어서 세계관 마케팅은 안성맞춤. 그래서 B사뿐 아니라 S면세점에서는 타임슬립한 조선시대 거상이 SNS 홍보 담당자로 취업했다는 판타지 세계관을 선보였고요. 그 밖에도 L사에서는 매드몬스터를 광고 모델로 발탁했는데요. 광고 공개 5일 만에 너튜브 조회수 55만 뷰 돌파. 지하철 광고까지 접수하며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MZ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놀이 문화가 된 거네요. 놀이 문화가 됐고 그걸 또 이용해서 또 광고 마케팅으로 썼고. 그 저걸 하는 회사가 MZ세대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욕심나는 거 있어요? 부캐? 그래서 이렇게 붓을 들고 다니는 거야. 요즘 MZ 것들은 말이야. 아니,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네네.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염려. 염려대왕 어때요? 염려대왕. 염려대왕. 염라 대왕을 뛰어난 그러니까 염려 대왕. 다 좋아요. 저는 저렇게 노는 건 너무 좋아요. 이게 저 누구한테 피해를 좋은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단 뭐 이러면서. 단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9월 SNS에서 프로포즈를 해 화제를 모았던 현아 건 커플. 당시 현아 씨가 받은 독특한 프로포즈 반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발합니다. 반지 진짜 특이하다. 저도 사고 싶어요. 이 반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해당 브랜드의 구매 문의가 쇄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반지는 절대 구매 불가. 오, 왜요, 왜요? 벌써 품절입니까? 아오. 아니면 너무 고가야? 그럴 수 있죠. 어허.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품절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반지를 살 수 없는 이유. 이 반지는 보석 오팔을 좋아하는 현아 씨를 위해 던 씨가 직접 보석을 고르고 디자인한 커스텀 제품으로요. 지구상에 딱 하나, 오직 현아 씨를 위해 만든 유일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와, 그거를 유니크한 반지로 만들었군요. 나만의 반지. 자,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행하는 제품 그냥 산다? 그럼 이제 아재 인증하는 거죠. MZ세대는 트렌드는 따라가지만 똑같은 건 높! 취존 바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것을 만드는 커스터마이징이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
F4의 운동화를 살 때도요. 홈페이지에서 운동화 색상과 소재를 미리 픽! 원하는 글자를 각인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운동화를 맞춤 주문 제작하고요. 저런 게 생겼어요? 아, 저 꽤 오래됐어요, 저거는. 저거 이제 브랜드마다 되게 많아요. 어, 진짜? 네.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저거는. 해봐야겠는데? 아, 근데 저런 건 진짜 의미 있다. 저는 저런 거 좋아해요. 네. 나만 있는 거, 남들하고 다른 거. 자, 이뿐이 아닙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는요, 자동차도 커스터마이징합니다. H사에서 출시한 경차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차 외관, 시트, 휠 등 내가 원하는 색상과 선택 품목을 클릭. 와우. 그리고 차박할 때 편하게 누울 수 있게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 댕댕이 안전하게 태우고 다닐 수 있겠네. 자기 취향에 맞춰서 다채롭게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차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진짜 커스텀이 되는 차는 우리가 아는 그 스포츠카의 굉장히 고급 브랜드만 가능했던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해봐요. 차 비싼 돈 주고 사면 야, 그 색깔 중고차 얼마 안 해. 그냥 무난하게 검은색하고 회색 사. 이랬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중고차 값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재되는 거죠. 완전 아재되는 거죠. 네. 트렌드와 개성을 동시에 잡는 커스터마이징 바람. MZ세대의 취향 존중 바랍니다. 야, 진짜 취중이다, 이거. 누가 두 기자님께 직업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참 방송인이라고 주로 하지 않나요? 그래, 방송인. 방송인. 그래, 왜요? 뭐 당연히 지금 나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일반적이죠. PD는 PD, 작가 작가라고 쓰겠죠. 그 뭐예요? 왜? 자, 이렇게만 대답하면 당신은 아재입니다. 헐. 요즘 MZ세대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제 직업은 프리 아나운서이자 MC, 그리고 출판사 대표고요. 또 스피치 강사이자 동영상 크리에이터입니다. MZ세대들의 트렌드, N잡. 말 그대로 메인 직업 따로, 부업 따로, 뭐 이렇게 여러 직업을 갖는 건데요. 한도 주고 디자인도 하고. 그런데 MZ세대의 N잡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낮에는 총무부 직원이지만 저녁엔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운동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엔 온라인 PT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21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 중 46.5%, 20대 중 33%가 N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직무나 전공을 살린 N잡보다는 뭐 글쓰기, 그림, 악기 레슨 이렇게 취미나 재능을 살린 부업을 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많으니까. 맞죠. 옛날엔 혼자 알고 끝났지만. 그러니까요. 예. 정말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따로 있고 맞아요. 그걸 또 자기 직업이 부캐로서 작동을 또 하는 이런 어떤 문화도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 새로운 경험, 자아 실현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예. 아니에요. 애매한 재능도 꾸준히 하면 무기.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제2의 직업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오늘 한 기자님의 눈을 보니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어요. 저 왜요? 아니 재미없는 왜요? 이유로 신고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 기자님 말씀드릴게요. 정말 정 기자님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네요. 상처받았어요. 너무 진심 같아서. 여기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아재입니다.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한 기자님 눈이! 네. 카리스마 눈빛이 너무 심장이 해로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어요.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정 기자님께는 이제 안 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3인칭의 그! 전 기자님만 보고 싶다는 의미로 칭찬을 해드린 겁니다. 그거였어요? 오늘 MZ세대 얘기하는데 왜 아재 개그를 하시죠? 이거 완전 뭐 하는 우리 거야? 아버지 세대 때 표현을 이해 못했다는 거. 이게 바로 아재 인증입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 이게 바로 요즘 MZ세대의 표현법입니다. MZ세대들은 기분이 좋을 때, 웃길 때, 그리고 좋으면 좋을수록 마치 화난 것처럼 다소 거친 표현으로 더 과격하게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달앱에 MZ세대가 남긴 리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집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입 먹고 화가 나서 리뷰 남깁니다. JMT, 맛이 아주 미쳤네요.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자, MZ세대들의 언어를 몰랐을 때 이런 오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유, 드립다 미안하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투가 그 사장님이 보기에는, 자영업자 보기에는 지금 화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아유, 이게 칭찬인데. 아유, 칭찬이었는데. 아 근데 저 사장님이 저 쓰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뭐야.
미쳤어. 이게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면 결국 칭찬이었던 건데. 그러니까요. 극찬이었던 건데. 그러네. 리뷰를 열심히 보시다가 생긴 해프닝인데 오상진 기자에게 벽이 느껴져. 벽이! 완벽! 이러면 되는 겁니까? 난 오히려 우리 아버지 세대 같아요. 이게 너무 지나친 아재 개그 같아요. 근데 아재 개그랑 MZ 표현법이 정말 한 장 차이예요. 그래요? 예. 자, MZ 세대들은 귀여운 것을 봤을 때도 우리 댕댕이 귀여운 것 좀 보세요. 벽 부셔. 좋아서 벽 부시다가 우리 집 원룸 됐상. 평소 귀여운 것을 보면 깨물어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시다도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벽으로 모자랄 때는 지구, 네. 지구로도 모자랄 때는 우주까지 부셔주기도 합니다. 우주 부셔. 지구 부셔, 우주 부셔. X세대인 라떼는 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그대의 이름도 성도 나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네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일명 번호 따기.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죠. 번호 좀 찍어주라. 하지만 요즘은 뭐 어디 예의 없게 처음부터 번호를 물어봅니까? MZ세대는 말이죠. 너 인별그램 아이디 뭐야? 내가 먼저 팔로우할게. SNS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친추를 하는 게 친해지고 싶다는 시그널. 휴대폰 번호 교환보다 SNS 친구 맺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차이가 없어 이제. 없어요. 그게 연락처예요.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고. 통화를 하기보다는 뭐 DM을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전화번호는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역시 염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전화 걱정 마시옵소서. 요즘에는 통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이 되는 세상이 되었사옵니다. 예, 그걸 몰랐네. 아니 잘 알아요. 미치겠네 진짜. 사실 우리는 모바일 메신저 하면 대부분 카톡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MZ세대가 사용하는 메신저는 이게 상황에 따라 되게 다양합니다. 먼저 카톡의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대화하거나 단체 채팅방 이렇게 뭐 주로 공적인 연락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요즘 MZ세대가 또래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얼굴 책 메신저, 페메를 주로 사용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SNS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활동 중이라는 표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시간으로 접속 중인 친구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누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뜨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을 원하는 MZ세대에게 안성맞춤인 거죠. 오호. 그래서 일 지워지는지 안 기다리는 거죠. 안 기다립니다. 요새는. 누가 확인했는지 다 나온대잖아요. 네. 여기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포인트 한 가지. 채팅 중인 친구 프로필 사진의 화면에 풍선처럼 계속 떠 있어요. 다른 거 하다가도 말 걸기 편하고 예쁘잖아요. SNS 활동 중에 누가 메시지를 보내면 친구 얼굴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언제든 빠르게 답장할 수 있는 챗 헤드 기능.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MZ세대에게는 이런 디테일함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인별그램 메신저 DM 또한 페메와 비슷한 채팅 기능이 있는데 무엇보다 인별그램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의 SNS에 가보면 뭐 일상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 취미, 가치관 다 공유할 수 있고 우리 거가 있네요. 그리고 뭐 게시물을 올리면 24시간만 딱 유지되는 그 스토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얘 여기 갔네. 나 진짜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이렇게 즉각적이고 편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작가가 캡처를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위로 좀 올려주세요. 우리 셋을 다 팔로우를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이거는 말이죠. 진짜. 정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파랗게 떠 있잖아. 디테일하게 봤네. 나 이거 화가 나네. 야 누구야? 그래요. 차단 안 한 게 다행이야. M포털에서 검색을 하셔서 띄워오셨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요. MC들 SNS 팔로우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네. 네네.